안녕하세요. 세상을 바꾸는 착한 기업, 사회적 기업을 가다의 공인입니다. 요즘 여름 휴가철을 맞아서 여행 계획들 많이 세우고 계시죠? 그래서 제가 오늘은 여러분들을 위해 각광받는 관광지인 제주도에서 가장 깨끗하고 또 아름다운 호텔을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바로 수익금 전액이 장애인 일자리 창출과 장애인 복지에 쓰인다는 엘린입니다. 네, 제 바로 뒤에 있는 곳인데요. 어떤 곳인지 벌써부터 궁금하시죠?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지금 제가 나와 있는 곳은 호텔 엘린입니다. 이 특별한 사업장,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을 운영하고 계신 한봉훈 원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 그리고 옆에 더 또 아리따운 분이 한 분 더 계시죠. 호텔 분야에 관심이 있는 오희진 학생 오늘 함께했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중증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 특화 사업으로서 또 호텔을 운영하는 곳은 엘린이 최초라고 들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특별한 사업을 운영하게 되셨는지 이곳이 어떤 곳인지 간단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엘린은 그 두 가지 사업을 하고 있어요. 청소 영역 그 건물 관리 건물 관리를 하는 청소 용역과 이제 숙박업인 호텔 이렇게 두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전체 장애인 근로자가 50여 명 정도 되는데 지금 이 호텔에는 14명이 장애인분이 근무하고 있어요. 저희가 그 서비스업으로는 드물게 이렇게 호텔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런 호텔을 지금 처음 운영해 보시는 거잖아요. 네. 모든 것들이 다 최초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운영하시면서 혹시 힘든 점은 없으셨나요? 처음에는 저희도 뭐 사회복지사로서 이 업무를 시작하니까 뭐 생전 호텔 운영해 본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 제가 그 저의 가족과 여기 이제 그 여행 중에 머무르는 공간이라 생각하고 그런 점에서 이제 출발을 했습니다. 이제 고객 입장으로 생각하고 계속 보완을 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객분들이 그 점을 알아주시는 것 같아요. 사실 이곳 엘린이 위생관리 등급에서 최우수 등급, 그러니까 1등급을 받았다고 얘기 들었어요. 또 특별한 노하우가 있으신가요? 우리가 여행 갈 때, 여행 가서 숙박할 때 가장 먼저 이제 와닿는 부분이 청결이잖아요. 깨끗하지 않으면 잠이 잘 안 오죠, 일단. 저희는 네. 아까 말씀드리다시피 객실에 있는 모든 게 이제 컵이라든가 이런 게 전부 이제 오전에 다 내어가서 소독을 한 후에 이제 비치를 하거든요. 네. 사실 그 컵 누가 또 매번 쓰는 것도 아닌데 그걸 매일 이렇게 소독을 하신다고 합니다. 엘린의 특별한 노하우 이곳에 있는 것 같은데요. 질문. 아, 네네. 네, 혹시 호텔 엘린 운영하면서 힘든 점 있으셨나요? 힘든 점이라고 하기는 이제 그 장애인분들이 메이드 일을 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어떤 서비스 교육이나 예절 교육 이런 거 하는데 그 교육할 때하고 실전에서 많이 달라요. 그래서 실전에서 좀 당황하는 부분도 있고 또 우리가 그 교육시킨 바와 다르게 이제 결과가 나왔을 때 난처한 경우도 많이 있는데 고객들이 뭐 장애인 직원이 한 거라서 이해해 주기를 바라기보다 우리가 정말 그 저기 장애인분들 직원들이 정말 직무를 잘 익혀서 여기 엘린에 오는 모든 고객들이 이제 만족할 수 있도록 혹시 직원들 교육은 어떻게 하셨나요? 기본적인 교육은 네. 커리큘럼이 다 되어 있고요. 네. 뭐 안전교육이라든가 예절교육이라든가 이런 게 다 되어 있는데 이제 문제가 생길 때가 많죠. 네. 오늘 어떤 A라는 직원이 이제 어떤 실수를 했다 하면 그 점에 대해서
이제 때로는 좀 경의서를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이고. 철저하게 자기 한 거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끔 그 직장인으로서 어떤 소양을 갖추게끔 늘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처음에 왔을 때는 뭐 우리 직원끼리 식사할 때도 좀 예의를 갖추고 이렇게 음식을 안 흘린다든가 자기 주변을 깨끗이 한다든가 그런 거에서부터 뭐 말할 때 좀 작은 소리로 한다든가 또 지나갈 때 꼭 누군가 보이면 목례를 해서 인사를 한다든가 근데 이제 이런 교육을 하다 보면 때로는 너무 과도하게 고객들한테 친절을 베풀어서 막 객실에까지 쫓아가면서 막 인사하고 또 나와서 차에 렌트카에 탈 때까지 이렇게 좀 불필요하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네. 거를 포함해서 이제 항상 좀 뭐라 그럴까 저의 그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네. 항상 뭔가 그 불안한 마음으로 이제 바라볼 때도 있어요. 직원분들의 변화도 꽤 많을 것 같아요. 예. 엘린이 직업으로서 일을 하는 곳임과 동시에 작은 사회일 것 같거든요. 네네. 어떤 변화들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네. 아무래도 그 장애인분들은 좀 사회성이 부족하잖아요. 근데 일을 해가면서 사회성도 되게 좋아지고 정말 전혀 안 쓰던 어휘나 이런 문장력 같은 거 구사할 때 굉장히 저희가 놀래고요. 또 아무래도 돈을 버니까 이제 저희가 그 돈을 현명하게 쓰게끔 뭐 재정 관리도 해주고 자금에 대한 어떤 그런 그 관리도 해주고 안내도 해주거든요. 이 돈을 이제 월급을 받아서 뭐 뭘 살 건지 그럼 이제 자기가 어느 날 이제 멋있게 입고 와서 와. 네, 일단은 정말 보람 있고 또 그런 모습들이 스스로도 굉장히 자랑스러워하는 것 같아요. 장애인분들을 많이 고용하기 위해서는 재정적인 지출도 많을 것 같은데요. 혹시 경제적으로 어려운 점은 없으신지 궁금합니다. 그 작년 말부터 이렇게 호텔이 제주도에 너무 많이 생기고 사드 영향으로 매출이 굉장히 급감해서 반토막이 났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기회를 통해서 또 많은 분들이 저희 호텔을 또 찾아주지 않을까 그런 만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아마 저희 방송 보신 분들 모두 다 제주도만 오시면 이곳 엘린으로 올 것이라고 그렇게 마음으로 바라봅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대표님께서 생각하시는 사회공헌, 사회적 기업은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저희는 일단 사회복지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 엘린의 3대 정신이 있습니다. 도전, 신뢰, 존중. 그래서 정말 우리가 어떤 업무적으로는 정말 열정을 가지고 도전정신을 발휘하고 그리고 외부 우리 고객들한테는 신뢰감을 주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성심을 다해서 일을 해서 돈을 받잖아요. 그래서 아 엘린이 하면 틀림없구나 하는 이런 신뢰감을 줄 수 있고 또 내부 우리 직원끼리는 서로 존중하면서 그렇게 만들어가는 게 결국 뭐 그래서 사회 전체가 변하는 게 그런 사회공헌의 출발점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만. 네. 아니요. 생각이 듭니다만이 아니라 그 생각이 맞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대표님 말씀 잘 들었고요. 열정, 도전, 신뢰. 네. 세 가지 힘으로부터 시작하는 장애인 재활과 자립, 바로 이 엘린에서 시작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함께 했는데요. 학생 오늘 함께 하면서 어떤 생각이 가장 많이 들었나요? 저는 나중에 제주도 여행 왔을 때 친구들하고 여기를 다시 꼭 와서 숙박을 해보고 싶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도전, 신뢰, 존중의 가치로 장애인 재활을 돕고 있는 엘린 호텔. 이곳에서 장애인과 함께하는 새로운 사회의 가치가 작게나마 시작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객실 청소를 담당하는 직원들을 만나뵈러 왔는데요. 누가 지켜보지 않아도 누구보다 깨끗하고 성의 있게 청소하는 모습 정말 아름다운 것 같아요. 한참 청소하느라 바쁘신 순혜 씨와 인터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린에서 지금 어떤 일 하고 있어요? 엘린 호텔에서 방 청소하고 있어요. 네, 청소 다 하고 나면 어떤 점이 가장 기분 좋아요? 그냥 돈 버는 거. 돈 버는 거? 네. 순혜 씨 돈 많이 버나 보다. 네. 되게 많이 버나 보다. 얼마나 벌어요? 많이 벌어요. 순혜 씨 그러면 돈 지금까지 모은 걸로 어떤 일 했어요? 가방도
사고 에어컨도 샀어요. 에어컨을 샀어요? 네. 대박! 그러면 엘린에서 일하면서 앞으로 나는 이런 게 하고 싶다는 점이 있다면 어떤 점이 있을까요? 여행 가는 거? 여행 가는 거? 네. 앞으로 여행도 가고 또 여행을 어떤 사람이랑 가고 싶어요? 그냥 남자친구랑. 남자친구랑? 네. 그럼 남자친구랑 나중에 결혼도 하고 네. 여행도 가고 네. 이 모든 꿈들의 시작이 바로 엘린에서 시작이 될 수 있었겠네요. 네. 네. 신혜 씨 지금까지 만나서 반가웠습니다. 네. 지금까지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엘린을 만나봤습니다. 호텔 운영을 통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일하는 행복한 일터를 만들고 있는 엘린. 장애인들의 자립 기반을 세워주는 것을 넘어 장애인과 함께하는 더 나은 가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고 있습니다. 엘린이 열어갈 미래가 기대됩니다.